안녕하세요. 로드런너입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녹화를 하게 됐네요. 오늘 날짜가 2019년 6월 8일 예, 토요일입니다. 퇴근길이고요.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어요. 얼마 전부터 불법 부착물에 대한 화물차 불법 부착물에 대한 단속이 강력하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LED를 바닥에 뭐 붙였다든지 아니면 썬팅이 짙다든지 하는 차량들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이밖에 뭐 등화 장치, 뭐 배기 장치, 뭐 일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불법으로 부착한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톨게이트 각 뭐 이렇게 톨게이트나 아니면은 휴게소 이런 데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저 역시도 단속보다도 계도라고 해야 되나 뭐 시정명령이죠.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실 생각지도 않은 부분. 뭐 사실 너무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안전상에 크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불법이라는 법 테두리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단속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 토끼등을 단속을 하더라고요. 어제 밤에 그러니까 6월 7일 저녁 9시경에 금산 톨게이트를 막 이제 진입해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교통경찰관이 톨게이트를 막 진입했을 때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띠를 안 했나? 뭐 다른 부분 뭐 문제가 있나? 제가 전화통화한 거로 보였나? 오해를 하셔서 잡았는 줄 알고 세워서 창문을 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저기 오셔서 하는 말씀이 뒤에 부착물 불법 부착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저것 때문에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법 부착물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느냐 했더니 나 설마 속으로는 설마 토끼등이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토끼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토끼등에 대해서 그 이거는 불법 부착물이니까 이거는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법적인 거는 불법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럭들이나 이 큰 트레일러들 뒤가 보이지 않는 차량들은 이게 없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차 안에서 그 백미러를 보면 그 사이드미러로 보면 뒤에 후방이 잘 보이지도 않고 내 차가 어디까지가 내 차인지도 구분이 잘 안 간다. 감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버스나 뭐 이런 거는 뭐 저기 이렇게 창에서 불빛도 있고 아무래도 창 때문에 반사가 되고 해서 좀 이렇게 잘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현저히 시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 추월을 할 때 이 뭐 다른 화물차를 추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용차나 버스를 추월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토끼등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그 뒤에 만약에 후방 카메라를 상시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내가 그 차를 얼마만큼 추월을 했는지를 잘 판단을 못하고 훨씬 많은 거리를 추월을 위해서 가야 한다. 그렇지만 그게 내 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차량이 똑같은 속도로 만약에 가고 있을 경우나 이 차가 똑같은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추월을 하는 사이에 더 속도를 올렸다든지 하면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사고도 많이 실제로 추월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는 뭐 자기 뭐 경찰관 입장에서도 10분이 이해를 하고 다 알겠지만 다 안다. 하지만 이거는 법적인 거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법적인 것도 좋지만 사실 실제로 이게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없으면 사고가 더 많이 나고 또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덜 나고 사실 너무 막 밝은 불도 아니고 뒤에서 오는 차량에게는 이렇게 토끼등이라는 게 앞뒤로 LED가 이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서 볼 때는 이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 설사 브레이크 등이 아니면은 차폭 등이 좀 나가 있더라도 이 저기로 이 토끼등으로 인해서 뒤에서 오는 차량이 어떤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차량이 크다 보니까 그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 남들에게 그 저기 안전하게 나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좀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합법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법이라는 게 그 사실 뭐 누구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현실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그 뭐 소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어떤 예외 규정을 두고 불법 등화나 이런 부착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되 이 토끼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안전을 위한 등화는 조금 더 이렇게 판단을 교통경찰관이 판단을 해서 이런 거는 허용을 할 수 있게 단속에서 좀 배제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리니까 아 교통경찰관분이 하신 말씀이 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우선은 많이 외부로 돌출이 돼 있다. 돌출이 돼 있어서 문제다. 뭐 이거로 인해서 돌출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돌출된 부분에 걸려서 뭐 사실 사고가 났다 아니면 사람이 저거 돌출된 토끼 등에 치여서 다쳤다 아니면 사망을 했다 라는 기사가 한 줄 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사가 안 났겠죠. 화물차에다가 치여서 사망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토끼등이나 이런 저기 뭐 걸려서 사고 난다고 그러면 사실 뭐 더 많이 다른 차량에 받쳐서 사고 난 것보다 더 크게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를 했던 게 양쪽 사이드미러가 이만큼 나와 있고 한데 그거보다도 안 이렇게 밖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사이드미러의 반 정도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 사이드미러는 원래 달려서 나오는 거고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뒤에 저 토끼등들은 불법인 거고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교통사고
나 이렇게 안전사고 뭐 이렇게 해서 사고 이렇게 보행자 사고라든지 차대차 사고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 백밀러에 쳐서 사고 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이 토끼등에 걸려서 사고 나갖고 다친다든지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고가 있었던 거는 제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이 개정을 돼서 법이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 법 개정은 힘들겠죠. 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관련 기관에서 이런 안전에 필요한 등화들은 설치를 사실 의무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이렇게 단속에서 조금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해서 단속에서 조금 예외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화물차들 사실 승용차랑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어도 화물차는 손해예요. 일 못한 차고 쳐야 돼서 일 못하는 거 손해지. 뭐 사실 화물차랑 승용차랑 가두면 화물차는 많이 안 부서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8대1가 나온다고 해도 뭐 고급 승용차랑 8대1 나오면 내 돈 20% 다 내야 돼요. 그게 더 커요. 아무튼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예외 조항이라도 만들어서 개척해서 교통경찰관분들이 단속할 때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라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고속도로 저기 순찰 때 그 이지구대 그 단속이 됐는데 어제 그 단속이 될 때 단속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나 서류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한번 글씨를 다 보이게 해야 되겠죠. 이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비명령서라고 해서 이 다음 열흘 정도 시한을 주고 그 정비 그러니까 토끼등을 탈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드려야죠. 그분들도 뭐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번 협조를 해드려야죠. 일단은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뭐 튀어나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튀어나온 걸 한번 달아볼까요? 어떻게 하나? 아무튼 시정 조치를 하고 나중에 또 결과 한 번 더 방송 만들어서 올리든지 하도록 하고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그 단속이 돼서 그 시정 명령서를 받으면 정비 명령서를 받으면 열흘 안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아무런 불이익이나 벌금이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요. 우리 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또 단속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등화 설치돼서 나중에 단속되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퇴근길이고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일요일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로드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